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주일.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나의 감사를 점검하는 뜻깊은 절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죠. 그래서 뭔가 하나 잘 되면 내가 한턱 쏠게. 그리고 한턱 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다면, 그 이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좀 다르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진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에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범사와 항상 감사하라.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 나는 불행해, 나는 우울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남보다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돈이 없으면 불행할까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어서 정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 있는 것, 이거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아무 도움 없이 그냥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당연히 여기고 내가 늘 그래왔으니까.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숨을 쉴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길 가다 보면 집이 없는 노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바라보면서 나도 나는 그래도 거처할 집이 있구나. 우리는 잊고 살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휠체어 타신 분들 보시면 어떤 생각 들어요? 그냥 불쌍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기도 한 다음에 하나님, 전 이렇게 멀쩡한 다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것 당연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혹시 밤에 잠이 안 오시면 뒤척거리지 말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잠잘 수 있는 침대가 있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차가 막히면 막 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차가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차가 있는 거 감사하시고. 그리고 직장에서 일이 안 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누구 탓하지 마시고, 그래도 지금 직장이 없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막 욕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면 같이 대항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런
저 사람이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도둑 맞으면 원망하고 막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도둑놈이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상황, 네, 그럼에도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새소리가 들리면 귀가 있음을 감사하고 또 향기로운 냄새가 맡아지면 코가 있음을 감사하고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 왔으니까 여러분 이 늘상의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오십시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가출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그건 내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고 또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내가 잘 처먹었다는 아니 죄송합니다 잘 먹었다는 것이고 닦아야 할 유리창이 있고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내게 스위트홈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 들이가 있다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어제도 제 카톡에 아 세상에 대통령한테 대통령은 빨갱이다 그리고 대통령 새끼래요 대통령 욕을 막 하면서 쌍욕을 막 하면서 저한테 이제 많이 보내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안 잡아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또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았다는 증거고 그리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내가 열심히 일할 곳이 있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새벽 자명종 소리가 시끄러워서 피곤하게 눈 뜨고 난다면 내가 그래도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렇습니다. 감사할 조건들 여러분 건강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나의 아내, 나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한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주어진 선물이며 하루하루가 평범한 날이 아니고 귀한 날이며 그래서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입니다. 제가 잘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친절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당연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감사절이 와야 감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와야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내 생일이 와야 아 내가 한상 받겠구나. 그리고 다른 날은 평범한 날입니다. 다른 날은 평일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만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특별한 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특별한 날입니다. 아니 평범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너무너무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당연시 여기지 말고 내게 주어진 날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루도 허비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어느 노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노부부가 아주 다정하신 분이고 정말 부부 사이가 좋으신 분이고 교회 안에서도 칭찬 듣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날 할아버지가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럴 때 제 할머니가,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이제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당신과 내가 헤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하루하루 새록새록한 날 그냥 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잠자기 전에 하루 7번씩 꼭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뽀뽀를 해요. 아유, 이 나이에 방축스럽게 무슨 뽀뽀는, 키스는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니까 하루에 7번씩 뽀뽀를 하기로 해요. 아, 그래서 할아버지도 아, 그렇게 하자고 매일같이 안 하던 뽀뽀를 밤마다 두 노인네가 끌어안고 뽀뽀를 했대요. 사랑해 여보, 사랑, 고마워 여보, 오래 살아줘서 감사해, 나한테 와서 너무 고생했어, 당신 만나도 행복해, 하여튼간에 사랑의 언어를 나누면서 7번씩 매일같이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어떤 날 할머니가 쓰러지면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말씀하시기를 화요일날 세상을 떠났는데 월요일 저녁에도 그날 저녁에도 똑같이 키스를 하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하루도 헛되이 살지 않고 한 번도 화내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즐겁게 살았대요. 그래서 쓰러진 지 10년 동안이 그 옛날 70년을 살았던 것보다 더 행복했다. 70년부터 80년까지가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런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당연시 여기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날, 내게 주어진 가족, 내게 주어진 직업, 내게 주어진 사람들 다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루하루 감사하시고 불평과 분노로 살지 마시고 감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에게 한 번도 부모,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말을 못 해본 분이 계시다면 오늘 가서 전화로 하세요. 아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엄마,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 너 왜 그래? 뭐 잘못 먹었니? 너 왜 안 하던 짓 하지?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부모님은 좋아하십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표현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네가 내 아들 된 거 딸 된 거 너무 행복하다.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너 같은 아들이 나왔니? 너 같은 딸이 나왔니?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해. 너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거워.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내가 너를 낳은 게 웬수다. 내 가장 큰 실수가 너를 낳은 거다. 내가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가정은 너무 불행해져요.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전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지만 어떤 분에게 역사하십니까? 감사하는 분에게, 감사가 넘치는 분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항상 감사하라. 범사는 당연시 여기지 말고 어떤 형편,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시고요. 항상 감사는 뭘까요? 항상 감사는 시종일관 변함없이 항상, 네, 항상스럽게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말하기는 쉽겠죠. 저도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하세요. 네, 설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당하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 앞에 감사하세요 하면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는 오랜 지병을 가지고 정말로 고통하는 분에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하면 그게 쉽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는 어린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이 또 평생 장애인을 가진 자녀를 가진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하세요. 물론 감사하지요. 그런데 항상 감사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또는 취직이 안 돼가지고 이력서 들고서 여기저기 정말 수 없는 회사를 들여도 취직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항상 감사하세요. 이 말이 나오기는 참 현실성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래 이건 현실성이 없어. 항상 감사하라.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뭐 그냥 있는 거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냥 있는 말일 거야. 적당히 넘어가자.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본문을 잘 보세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냥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것은 주님이 주신 명령이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 왠지 아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병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감사할 수가 있나요? 주님의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여러분 진정으로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명희 여사가 쓴 글, 그분 뭐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그분 1급 장애인, 그분이 말을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5분 동안 몸을 막 비틀어야 한마디 말이 나온대요. 그리고 얼마나 장애가 심한 분입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런 시를 썼는데 나라는 시가 노래로 되어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이게 말이 될까요? 이 여인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99%를 갖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지니까 모든 걸 전부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가지면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나요? 저는 그런 사람 보지 못했어요. 아니 건강하다고 감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원 성취했다고 감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수백 명을 상대해 봐도 누가 진정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진정으로 믿은 사람,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큰 집에 산다고 돈이 많다고 행복하나요? 아닙니다. 단칸방에 살아도 눈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감사 찬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강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깨달아집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윤희 집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제가 놀라서 무슨 복을요? 제가 이 애 때문에 그 애가 1급 장애인입니다. 1급 장애인.
가인은 아예 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해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제가 이 아이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봉사를 해요. 봉사하고 오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 아이 때문에 얻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 아이가 아니면 너무나 교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 때문에 제 자신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날이 어두워도 감사하세요. 갈 길이 어두워도 감사하세요. 왜 감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